아멘, 아멘. 성도님들, 오늘 142편은 그 앞에 시편 앞에 제목 소제목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죠. 도망 다닌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녔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입니다.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도망가봤자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이 원수 삼는 것도 참 힘들 텐데,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의 최강자인 왕이 성경에 보면 3,000명을 특별 군사를 편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특별 추격대까지 만들어서 죽기 살기로 여러분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정말 힘든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굴에서 지은 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굴은 아마 다윗이 가끔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일상의 삶의 터전이었을 것이다. 제가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은 최소한 그랬을 거예요. 뭐 어디를 갈수 있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 다윗이 우리 마을에 왔다고 보고해야 돼요. 사울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 죽어나가고, 또 자기가 온 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또 사울이 오게 보복을 해버리고, 그러니 다윗이 편하게 어디를 갈수 있겠습니까? 땅이라도 넓으면 구석구석 숨을 텐데,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어디를 가서 숨겠습니까? 근데 참 지질학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참 희한한 게 굴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지만 이스라엘은 참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굴에서 이제 숨어 지내면서, 굴들이 많으니까 그굴 속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10년 동안 이 굴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말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거기밖에 살 길이 없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울의 추격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 그것이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을 지으면서 가졌던 그런 시편이죠. 예. 선생님들, 오늘 다윗이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윗이 굴에서 갇히는 그런 답답함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 현재의 삶이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의 광풍이 지나가야 일상의 삶이 열어질 텐데, 그런 굴에서 가졌던 그런 염려와 두려움, 어쩌면 좀 완전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도 좀 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보면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요,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은, 우리는 뭐 코로나로 인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굴에서 생각해보니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정말 사울 왕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대하려고 애를 썼고, 정말 자기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는데 이게 억울한 거죠.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삶의 자리에 놓아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속이 상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3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떤 굴과 같은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이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굴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치 동굴에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에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플라톤의 비유에, 동굴의 비유에서 핵심은 그렇게 동굴 안이 답답하고 힘든데 사람들은 동굴 바깥을 상상만 하지 나올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학으로 들어와서 복음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죠. 동굴 속에서 혼자 자신의 힘으로 인생길을 열려고 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눌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동굴 속에 있어도 동굴 바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말입니다. 동굴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굴 바깥에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여러분, 동굴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영이 상하고 속상하지만 눌렸지만 주님께서는 내 길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 인생의 동굴 바깥의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답답한 상황을 조금 더 묘사를 하는데요. 4절, 5절 이렇게 보면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법정 용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거나 아니면 내 고난을 위임받거나 또는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법정에서는 항상 오른쪽에 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일로 억울한 고발을 당하면 그 도움을 줄 그 도움자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오른쪽을 쳐다보죠. 좀 나를 도와줄래요? 나를 위해 변호를 좀 해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굴 속에서 혼자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른쪽을 봐도 저를 위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 6절에서 다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사람은 내 오른편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나의 분깃이요 힘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또 체험들이 오늘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비참한 상황을 6절에 또 한 번 고백해요.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또 확신을 고백하고 이것이 지금 기도의 패턴입니다. 6절에 보면 주님,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해요. 또 여러분,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강하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강하지 않아요. 사울이 강하지 다윗은 강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님들, 진짜 싸움은요 약함으로 이기는 것 같아요. 내가 싸워서 내 강함으로 이긴다고 이겨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약자의 편입니다. 힘이 강하고 힘이 세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주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힘이 강합니다. 저들은 나보다 힘이 강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지, 주님 나는 강자예요. 나는 능력, 나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돕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비천합니다. 이건 겸손이죠. 또 겸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한 실질적인 나아감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 힘이 있으십니다. 또 저도 나름 지식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힘을 쓰고 또 지식을 쓴다고 다 해결됐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없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지만 또 경험도 있지만 내 삶의 싸움은 그것으로 싸워지는 게 아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들은 열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7절에 다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시편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제가 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다윗은 이 굴 속에서의 삶을 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감옥, 감옥처럼. 그렇죠. 감옥이죠. 고난의 감옥, 눈물의 감옥, 애통함의 감옥, 감옥이죠. 근데 다윗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옥에서 지금 이끌어내 주십시오. 꺼내 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리다. 주님, 저를 이 굴에서 꺼내 주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도망자의 싸움, 이 시간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끝끝내는 주님,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 주님이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7절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힘드셔도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주님, 나를 이 굴에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굴 속에서 애통하며 또 마음 아파했던 다윗,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저희로 말씀으로 묵상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우리로 선한 자들로 사귀게 하시고 또 함께하게 하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킹스나님께 모든 교우들의 삶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윗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킹슨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삶들을 또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